캐나다 전역 일부 로저스 및 파이도의 모바일과 인터넷 서비스가 금요일 아침 일찍부터 중단되었습니다. 오늘 오전 6시 30분경 토론토 경찰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911으로 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트윗했습니다. 로저스 및 파이도 서비스가 중단된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는 아래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로저스 및 파이도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금요일 아침 일찍부터 모바일과 인터넷 서비스 문제를 보고했으며 오전 7시까지 2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. 해당 통신사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로저스의 자동 온라인 채팅을 통해 자신의 지역에서 서비스가 중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로저스 측은 아직 정전 사태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.